어느 종교마다 대개 이제 경전이 있죠. 경전이. 이 경전이 없는 종교는 종교라고는 하지만 조금 어떻게 이제 함량이 미달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다 경전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예, 성경이 있는데 이게 참 이 성경이요. 신비한 책입니다. 제가 만약에 목사를 안 하고 어떤 다른 종교에 몸담았다면 그 종교의 성직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성경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여러분은 솔직하게 성경을 봐야 되지만 안 봐도 괜찮아. 왜? 뭐 설교할 일이 없잖아. 그죠? 예. 그러나 저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왜? 목사니까. 보고 싶든 보기 싫든 봐야 돼요. 아 근데 성경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뭐를 봐야 되는 사람이요? 성경을. 아 그래서 그 둘을 붙였더니 목사는 어쩔 수 없이 복 있는 사람이다. 시작. 여러분은 목사는 그러면 안 되지. 아 내가 나니까 목사는 그렇고 여러분은 목사님은 이래야지.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나보고 목사님은 이렇게 하기가 그렇잖아. 어떻게 자기가 자기 보고 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니까 목사는 그 여러분은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치 시작. 목사님은 그러면 목사님만 복 있는 사람으로 놔둘 테야? 그치? 예, 여러분도 뭐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복 있는 사람.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돼. 이게 즐거워야 돼. 근데 이게 말은 간단해도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것은 성경은요, 내가 보니까 66권을 다 읽어도 그림 하나가 없어요. 벌써 표지부터가 이 표지부터가 접근하기가 어렵게 생겼어. 이 표지부터가 그죠? 두께부터가 벌써 아이고 심란하게 생겼어요. 이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요. 제가 성경을 언젠들 안 읽으려고 했겠습니까? 내 옛날에도요 성경을 보려고 작심을 했어요. 내 한번 도대체 이게 뭔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읽어본다. 딱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는데 1장을 못 넘기고 끝났어요. 뭐가 낫고 뭐가 낫고 뭐가 낫고 계속 그러는데 1장을 못 넘기고 때문에 뭔 산부인과 책이라냐 뭐 이러면 이렇게 자꾸 애기만 난다냐 하고는 덮었어요. 그걸 못 넘기고 그런 나는 그때 복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지. 왜? 말씀이 뭐지를 않아? 재밌지를 않아? 즐겁지를 않아?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뭐보다 꿀보다 다르니 그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꿀보다 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는 요즘 말로 뭐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은혜 받으면 성경같이 재밌는 말씀이 없고요 시험 들면 성경같이 꼴보기 싫은 책이 없어. 예? 그러니까 성경은 똑같은 성경인데 은혜 받으면 뭐 같이 좋은 사람이 없고 성경 같이 근데 시험 들면 성경 같이 똑같아. 은혜 받으면 목사님 같이 좋은 분이 없어. 예? 이뻐 막 커도 이쁘고 적어도 이쁘고 새카마도 이쁘고 하얀애도 이쁘고 막 이뻐. 뭐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근데 시험 들면 죄송해 목사님 같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어. 아 희한해. 희한해 이게. 예.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하는 말과 시험 들었다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만 그 배우를 들여다보니까 은혜 받았다 그 말은 그 안에 지금 뭐가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시험 들었다 그 말은 그 배우에 누가 역사하고 있구나. 마. 어떻게 잘 알아. 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뭐가 재밌고 말씀이 재밌고 뭐처럼 다르죠. 꿀순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말씀이 재밌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 죄송해요. 목사님들도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성경이 안 봐져.
억지로 봐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봐도 억지로 보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즐겁게 봐야 즐겁게 보기 있는 사람인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은혜를 그 마태복음 1장을 못 넘기던 제가 은혜를 딱 받고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하루에 30장씩 읽었어요. 성경을 하루에 30장씩. 그것도 내가 더 읽을 수도 있었는데 왜 30장만 읽었냐? 딴 거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하느라고 그랬지. 그때 내가 다른 것만 안 했으면 계속 성경만 봤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내가 목표를 딱 30장만 정했어요. 계속. 그러면 한 달에 딱 한 번 읽습니다. 자, 그 성경을 계속해서 1년에 12번 읽어요. 3년이면 36번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 가운데 그렇게 많이 읽은 책은 유일하게 뭔 책밖에 없어. 성경책. 다른 건 한 번 보면 돼. 그냥 한 번. 그냥 한 번. 좋으면 두 번 정도 읽고. 그럼 무슨 시 같은 거는 뭐, 시 같은 거는 뭐 좀 더 볼 수 있죠. 시 같은 거는 좀 더 볼 수 있어. 하이, 내가 이거 진짜,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시는요. 아, 지금도 내가 차 속에 갖고 다니면서 읽어. 지금도. 아, 그게, 아, 그 시가 어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썼는지 몰라.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딱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이 말은 간단한데 이 성경 속에는 창조가 있어요. 뭐가 있다? 창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조가 있어요. 근데 일반 다른 경전을 내가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 창조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씀이요? 창조하신 분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거요. 창조를 말하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무게가 좀 이거 미치지 못하지 않냐. 왜? 시작을 모르는데 뭘 알아? 그죠? 시작을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성경 속에는 뭐가 있다? 창조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걸 역사를 나눌 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만약 아무것도 없었다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건 과학이에요. 과학은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시작.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아니, 생각을 해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 그렇죠? 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작. 지금 화나죠, 여기가. 그죠? 예, 화내요. 왜 그래요? 불켜놔서 그러지, 불켜놔서. 예. 그러면 이제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돼요? 어둡지요. 자, 어두울 때 불을 확 켰어. 그때 어두움이, 야, 우리가 말이요, 불이 켜지더라도 물러가지 말자. 물러가지 말자. 그렇게 해서 안 물러가면 어두워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안 물러갈 수가 없어. 뭐만 오면. 빛만 오면 어두우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 그냥 물러가게 돼 있는 거. 이거는 자동이요. 그런데 왜 어둡지? 빛이 없어서. 다시 어두움이 강해서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예요. 시작. 이런 말은요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지 몰라도 그냥 내가 전해서 하는 얘기거든. 근데 굉장히 좀 좋지 않아? 이런 말이? 그러니까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겁먹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 너희 상이 금이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실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뭘로? 거짓말로 그런 거짓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이오. 아멘? 네.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이오. 담대어라 이 말이오. 아멘? 네. 네. 하도 탁구가 유명하다. 어? 탁구가 유명하다. 그래서 도대체 이 탁구가 나는 탁구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름이 탁구더만. 가지고 뭐 이게 시청률을 48%대를 가네, 50%를 넘어가네, 어쩌네 하서. 왜냐면 이게 밑에를 알으려면 밑에를 봐야 될 거 아니오. 다 보고 있는데 나만 안 보면 내가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 탁구 엄마가 헤어졌더만. 예? 탁구 엄마가 헤어졌어. 탁구 엄마가 헤어졌는데 아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만났는데 막 죽이려고 끌고 갔는지 어떻게 하여튼 막 끌고 가다가 탁구가 막 뒤쫓아가가지고 만나니까 그쪽 그 나쁜 사람이 이제 깡패를 썼어.
깡패. 그러니까 벌써 그 자체가 나쁜 거지. 맞지? 틀려요. 가지고 이제 탁구가 만나게 하니까 팍 때렸어. 쭉 나가 떨어져. 또 때리고. 저러다가 맞아 죽겠더라고. 저러다 탁구 저 맞아 죽는다. 그랬더니 탁구가 한 말이, 그 참, 그 말이 이 얘기예요. 날 보고 맞고 가라 하는데, 내가 얼마나 더 맞으면 나를 우리 엄마를 만나게 해줄래? 앞으로 나를 얼마나 더 내가 맞으면 나를 만나게 해줄래? 너도 엄마 있지? 응? 너도 엄마 있지? 너 깡패지만 그 말은 없어. 이제 네, 그 말은 없는데 이제 정황상 너도 엄마 있지? 내가 우리 엄마를 지금 14년 만에 만난다. 응? 내가 14년 만에 우리 엄마를 만나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때린다고 내가 물러설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때리고 싶은 만큼 다 때리고 만나게 해주라. 그게 뭐예요 지금? 그게 진실이라 그 말이야. 진실. 근데 지금 이 깡패는 뭘로 지금 하고? 거짓으로. 돈을 받아먹었겠지. 그치? 돈을 받아먹고 그놈을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지금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세 지금? 거짓이 세잖아. 왜 거짓은 막 여러 명이고 힘도 세고 탁구는 그냥 진실 하나로 이리 치면 한 대도 못 때려먹더라고 거기를. 이리 치면 이리 맞고 저리 치면 저리 맞고. 그러니까 아주 힘없는 뭐요? 진실이야.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깡패 대장이 흐더니 놓고 가버리더라고. 뭐가 뭐를 이긴 거요? 진실이.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커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높아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실이 무서운 거예요. 거짓은 진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네. 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무서워하는 게, 언뜻 보면 돈을 무서워하는 것 같고 언뜻 보면 힘을 무서워하는, 언뜻 보면 권력을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진실이 무서운 거예요. 네. 진실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힘이 무서운 줄 알고 힘만 가지려고 그러고 돈이 무서운 줄 알고 막 돈만 가지려고 그러고 권력이 무서운 줄 알고 막 권력만 가지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진실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권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권력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돈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로 금땡이를 못 만들겠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이 거기서 나요. 우리 예수님은 뭘로? 진실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게 진리의 힘이라. 우리를 구원하는 건 진리의 힘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에 진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의 힘. 거짓은 어둠. 이게 뭔 힘이 있어요? 악.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힘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 앞에 악은 언젠가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이 없으니까 악이 등용하는 거지. 선만 나오면, 그러면 여기는 생명이죠. 여기는 뭐예요? 사망이지.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이렇게 좀 대칭을 이루어서 용어 선택을 좀 잘 해봐. 자. 예,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에 뭐가 있다? 창조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 천사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과 천사를 영적 존재라 그래.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 그게 신비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는 영적 존재로 영적 세계에서만 존재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면서도 물질, 이게 신비요. 인간의 신비. 그러나 돼지는 물질적 존재만 살지 영적 존재를 몰라. 예.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다 이렇게 섭렵하는 건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인간이 신비로운, 그런 거 알기나 하고 살아? 자, 이거 나 참 잘 들어봐요. 그래서 봐요. 이 인간 세계에는 개도 살잖아. 예? 돼지도 살고, 예? 소도 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소는 삶은 소예요. 죽으면 소고기예요.
그러니까 소 속에 생명이 있으면 뭐요? 소예요. 생명이 떠나면. 돼지 속에 생명이 있으면 돼지. 생명이 떠나면 돼지고기. 개 속에 생명이 있으면 개. 생명이 떠나면 그 좀 어감이 이상하네. 예. 어쨌든 그래. 그러나 사람 속에 생명이 있으면 사람. 생명이 떠나면 사람 고기 이거 안 하잖아. 그거는 시체라고 그러죠. 사람은 고기라고 안 해요. 그러면 왜 개는 시체라고 안 해? 고기니까. 예. 다르다는 거죠. 자, 이 사람 하나의 관점이, 이 사람 하나의 관점이 얼마나 달라지냐. 잘 들으세요. 내가 다 얘기해놓고 얘기할게. 이거 다 얘기하려나 모르겠네. 네, 성경 속에는 역사가 있어요.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면 역사가. 성경 속에는 시가 있어요. 성경 속에는 예언이 있어요. 예언이.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의 행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한데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그러니까 진짜 역사책보다 정확한 게 성경 역사라니까요. 네. 역사책보다 더 정확한 게 성경 역사다. 시작. 역사책보다 더 정확한 게 성경 역사다. 성경 역사가 역사책보다 더 정확한 역사라니까요. 신기해요. 성경 속에는 시도 있고 예언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예언도 있죠. 사람도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하고는 차원이 틀려. 차원이. 예, 하나만 예를 들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게 1, 2년 전에 한 게 아니라 7, 800년 전에 한 일. 그러면 여러분 7, 800년 후에 될 일을 아무거나 얘기해봐.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지금 2010년이니까 2700년 후에 될 일을 얘기해보라고. 서기 2700년에 뭔 일이 있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오. 근데 그것도 뭐가 잉태를 해? 그래서 어디 땅에 나와? 유대 땅 배들.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냐 말이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그런데 다 그 예언이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요. 이 성경은 중심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네. 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이제 더 신기한 게 이겁니다. 더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를 한 명이 쭉 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를 40명이 썼어요. 몇 명이? 40명. 이게 그냥 1, 2년 걸려. 1600년 걸렸어. 지금 이런데 여러분이 놀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놀래고 뭐를 안 놀래야 되는지를 몰라. 자,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쓰라고 그랬지? 맨날 우리 보고? 일기 쓰라고 그랬죠. 그 일기 지금 갖고 있습니까? 왜 안 갖고 있어요? 분명히 쓰긴 썼죠. 왜냐면 항상 검사하니까. 나도 썼어요. 아주 내가 보니까 뭐 아주 막 이놈을 그냥 안 쓰고 막 45도로 휘어서 쓰고 막 거기 일기장에 막 무슨 뭐 새 있고 나비 그림이 배경에 깔린 데다가 막 아주 엄청 멋있게 썼더만 내가 보니까 일기를. 예, 막 그냥 다 없앴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치해서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만에 우리 집사람이 봤다가는 내가 완전 이상한 사람 되겠더라고. 창피해가지고요. 다 어차피 일기를 거짓말로 쓰면 쓸 필요가 없지. 거짓말을 몰라고 써요. 그렇잖아요. 진실하게 써야지. 싹 없애버렸어. 싹 없애버렸어. 아하, 그게 뭐 수백 년 전 얘기도 아니오. 에?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창피해서 다 없앴는데 이거는 1600년 동안을 40명이 썼는데 어쩌면 한 초점으로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그 사람들 속에 누가 감동을 주어서? 그렇지, 성령께서. 그게 어디 나오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온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40명의 저자가 썼지만 그 핵심 주필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러한 경전하고 그냥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을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이론이지.
에이, 내가 무슨 훌륭한 얘기 써놓고 이게 성경이다. 이건 말이 안 되지. 그지? 그냥 네 얘기지, 그거는. 네 얘기. 에이, 그냥 내가 깨달은 내 얘기지. 에이,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하고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되지 않냐 하는 것이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 얘기요. 뭐, 나는 뭐 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지. 에이, 에이. 왜? 내가 어렸을 때 쓴 말과 지금 쓴 말도 부끄러워서 못 보는 인간의 말을 700년, 800년, 수천 년 전에 예언한 것이 마저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나는 솔직히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양심상, 내 지식상.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들여다봅니다. 하나씩. 이 인간이 창조의 신비라는 게 왜 그러냐? 개, 돼지, 소, 사람. 인간, 사람 절대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근데 사람이나 개나 돼지나 소나 똑같다라고 보는 론이 하나 있어. 그게 무슨 론이요? 그걸 유물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물론. 그 유물론을 근거로 해서 나온 주의가 있어. 그걸 무슨 주의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은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에? 그 주의를 무슨 주의라고 그래? 공산주의라고 그래. 아하, 아하, 잘 봐요. 그러니까 뭔 주의가 나왔어요 지금? 공산주의가 나왔어. 공산주의가. 공산주의는 무슨 론적 입장에서 본 거라고? 유물론적.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의 뭐나 마찬가지다. 짐승이나 말.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짐승과 다르다. 왜? 모든 정황으로 봐도 다른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소는 살아있으면 뭐예요? 소. 죽으면 소고기. 그치? 그런 존재이고 사람은 살아있으면 뭐예요? 사람. 죽으면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예. 사람과 소는 다르다. 자, 그럼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로 언어가 있고 이성이 있고 뭐 그런 얘기도 많지만 아주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뭔 존재? 영적. 그렇지. 영적 존재라는 이거를 보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육체적 존재이면서 또 뭔적 존재? 영적.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왜? 육체는 8, 90년 살다 끝나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이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하우! 예? 이 할머니도 아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이 왜 모르는지 나는 그것이 지금 안타까워서 그래. 예? 자, 그러면 진짜 사람이 모르냐? 알아. 그러면 아냐? 몰라. 이게 무슨 소리냐? 아는데 모르고 모르는데 알아.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요. 알 듯 모를 듯. 그게 뭐냐? 이거요. 자, 내가 할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고마워. 내 영혼 구원해 줘서.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끝 아니요. 죽으면 끝이라는 게 뭐 같다 이거요. 짐승 같다. 짐승은 죽으면 뭐니까? 끝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인간도 하나의 뭐다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할아버지가 그런 이론을 몰라서 그러지 무슨 이론을 갖고 있어 지금? 유물론적 이론을 갖고 있단 말이오. 짐승이 죽어서 끝이든 사람도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나는 유물론적 입장이 아니라 이거요. 짐승은 끝이지만 사람은 끝이? 아니야. 인간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영혼이! 영혼이 있으니까. 그렇지, 영혼.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끝이 아니오. 그랬더니 끝이랴. 왜?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야.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아냐. 아무것도 모르는 건 육신이 모르지 영혼은 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육신이 모르지 뭐는 안다. 아멘. 그렇지, 그렇지. 몰라. 영혼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그분 인정 안 하냐? 안 되니까? 하냐? 안 한다니까? 이게 뭔 말이냐? 계속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다 그랬지. 하도 고집 피우길래. 아니, 할아버지 왜 고집이 이렇게 세요? 그랬더니, 아, 그런 목사님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아, 지금 서로 고집이 맞붙었어. 할아버지 고집 보고 내 고집 보고. 자, 근데 문제는 고집으로만 보면 막상막한데, 누구 고집이 옳으냐로 보자, 이거지. 누구 고집을. 자, 그럼 어떻게 하냐? 금방 알아. 내가 그랬어요. 할아버지, 분명히 그랬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끝이요. 안 것도 몰라. 안 것도 몰라.
그럼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것 없네. 제사는 지내야지. 아니 잘 봐봐요. 지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사는 왜 지내나? 왜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었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제사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예수 믿는 것들은 지 조상도 없나 뭐도 안 지낸다. 제사도 안 지낸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사는 산 사람한테 지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지내는 거예요? 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끝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면서도 끝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고 먹으러 올 테니까 차려놔라 이 자식아. 그 얘기잖아 지금. 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다 풀면 답이 나온다니까. 참 내가 학교 다닐 때요. 아이고 진짜 그게 무슨 선생님이라고. 아이고 진짜. 아유 선생님도 몰라가지고 진짜. 아 그러더라고. 딱 썼더니 야 얘들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응?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니까 애들이 닭이요. 그럼 이놈아 달걀 없이 닭이 어디서 나왔냐. 달걀이요. 그러면 닭 없이 어디서 나왔냐. 어 이거는 여기서 나왔고 이거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답이 없다. 그게 선생님 맞아? 아유 진짜 모르기는. 봐요 이거는 영원한 답이 없는 건 줄 알았어 나는. 저거는 왜? 다 돌리니까 뱅뱅. 근데 저거 간단해요. 닭이 먼저요. 닭이. 왜 닭이 먼저냐. 달걀 없이 닭이 어디서 나와요. 너는 뭔 말 같은 소리를 해봐요. 잘 들어. 왜 닭이 먼저냐. 닭은 알을 낳아서 다시 닭으로 와도 에? 달걀은 지 스스로 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이는 닭이. 그러니까 어차피 닭은 알 낳아서 다시 닭으로 가도 알은 무엇이 될 수가 없어. 닭이. 그러니까 닭은 이 환원이 되돌아 가는데 순환이 되는데 알은 안 돼. 순환이. 그러니까 닭으로 시작했다 그 말은 맞아도 달걀로 시작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달걀이 있어도 어차피 뭐가 또 있어야 돼. 닭이. 그러나 닭은 달걀 없어도 돼. 왜? 내가 호구대 놔버리면 되니까. 아하. 닭은 달걀로 해서 다시 닭으로 돌아오지만 달걀은 닭으로 해서 다시 달걀로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달걀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다.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진화가 아니고 창조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엄청난 대전제예요. 그러면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네, 잘 들으세요. 진화라는 것은 어떤 범위 안에서 진화지 밑도 끝도 없는 진화는 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제가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서 용어를 좀 더 정확하게 뭐 말을 못 만들어서 죄송한데 말귀는 알아듣잖아. 그죠? 네. 지금 사람도 계속 뭐 되어가고 있어요. 진화. 그냥 우리 상투 굽다가 뭐 이렇게 딱 하니까 자꾸 이게 인간도 진화되는 거 있어. 진화돼. 네. 그 진화에 아주 그 중요한 걸 하나 얘기해 줄게요. 집돼지하고 멧돼지하고 돼지는 돼지죠. 그죠? 집에서 사는 건 집돼지, 산에서 사는 건 멧돼지, 산돼지. 예. 같아 틀려? 예? 예? 같다는 말도 맞고 틀리다는 말도 맞아. 그래봤자 돼지요. 예.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봐봐요. 돼지하고 소는 교미가 돼야 안 돼요. 지들끼리 이거 해 안 해? 안 하지요. 멧돼지하고 집돼지는 해요. 예. 이거는 해.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에서 먹는 산돼지, 멧돼지 고기는 사실은 순수한 산에서 잡은 멧돼지 고기가 아니고 멧돼지 수컷이 집돼지 앙컷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F1이라고 그래 그거를. 뭐 말이 이해가 됐죠? 아 그러니까 집돼지하고 멧돼지는 뭐가 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집돼지가 멧돼지로 뭐를 한 거예요? 진화를 한 거예요. 집돼지가 멧돼지로.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 집돼지하고 멧돼지가 뭐가 다르냐? 보면은 달라요. 외관이. 첫째, 집돼지는 이것이 짧아. 이것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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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니까.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굳이 이것이 길어질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집돼지를 산에다 풀어놔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 어디서 살다가 집에서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가니까 산으로 가니까 이제 누가 주는 이가 없어 밥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파먹어야 돼. 막 땅속에서 파먹어야 되는데 파먹으려고 보니까 뭐가 짧아가지고 아 이게 그건 이제 입이라고 안 하고 대개 이제 주둥이라고 그렇게 하지. 참 이 한국말이요 엄청 정확해요. 그러니까 입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마우스. 주둥이는 그것도 마우스. 이제 구분이 안 돼요. 한국말만 구분이 돼. 그것이 아주 이게 한국말이요 그 정확한 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짧으니까 너무 불편이니까 이제 지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예? 입이 길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그 필요에 의해서 지금 멧돼지로 뭐 해가는 겁니까? 그런 진화는 맞다 이거야. 그런 진화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맞아. 어느 범위 안에서. 근데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몰상식은 소리를. 그러면 내가 두 가지만 물어볼게.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면 원숭이는 없어야 하잖아. 그렇지. 이제 다 뭐가 됐으니까. 근데 계속 원숭이는 뭐예요? 두 번째.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지. 그렇지. 그러면 합당에 된 건 아니지. 점진적으로 됐지. 그러면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중간이 있어야지. 아이 그래. 아이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러면 원숭이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중간에 걸친 것이 어디 있어? 그 봐. 그러면 이제 또 재밌는 얘기. 이거는 아무도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 이 지구상에. 그냥 내가 혼자 전해서 그래서 저도 내가 그냥 맞는지 틀린지 나도 몰라. 그냥 내가 연구를 해봤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연구를 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아 내가 집이 보고 뭐랴? 자 근데 잘 들어. 이거 진짜 놀라운 거야. 자 하나님이 사랑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치?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 월드를 사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월드 안에 있는 누구를? 사람을 사랑한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 거야. 그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할 때 나오는 전기가 있어. 그거를 찡이라고 그래. 찡. 찡. 전기가 찡해. 예, 그러면 개도 암캐를 사랑해? 안 해? 하지. 소, 돼지도 소도 이제 이런 사랑할 때 나오는 전기를 찌릿찌릿이라고 그래.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사랑하시고? 찡으로 사랑하시고, 돼지는? 아, 찌릿찌릿은 육에서 나오고, 찡은 어디서 나와? 영에서. 그런데 이게 신비인데, 인간만, 사람만 찡과 찌릿찌릿이 다 있다 이거예요. 이 지구상에 두 가닥 사랑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찡, 찌릿찌릿. 그러니까 찡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영혼에서. 찌릿찌릿은 육체에서. 그치? 그러니까 인간은 먼저 뭐가 붙어? 남자하고 여자가. 찡이 붙어. 하장 찡이. 그래서 이 찡을 도저히 못 참겠어. 그러면 나중에 또 뭐가 붙어버려? 찌릿찌릿. 그것을 결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몇 가닥이 붙어가지고 두 가닥이 붙어서 찡 찌릿찌릿이 붙어서 부부를 이뤘는데 문제는 살다가 찡이 먼저 꺼져. 찡이. 그러니까 마음의 사랑이 식어버려. 마음의 사랑이. 그러니까 마음의 사랑은 식고 뭔만 남았어 이제? 찌릿찌릿만 남았어. 그러니까 한 가닥 끊어지고 한 가닥만 남으니까 잘 들으세요. 가만히 이렇게 전기를 살릴 때 보면 두 가닥 살은 사람하고 한 가닥 살은 사람하고 좀 달라. 그거는 본인들이 느껴. 근데 그 찡이 꺼져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딴 데 가서 붙어.
이 찡이? 예. 이 찡이? 딴 데 가서 붙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이런 현상이 나와. 잠은 신랑하고 자는데 생각은 그 남자라고 생각을 해. 지금 꼭 그런 상황에 지금 들어가게 생긴 사람이 누구냐면 드라마라 표현이 안 돼서 그러지. 아까 그 탁구 여자가 누구지? 예? 유경이? 그 유경이가 지금 유경이가 마준이하고 잘 때 몸은 누구하고 지금 자는데 마준이하고 지금 마음은 누구하고 자? 그거요. 그러니 이게 행복할 수가 없다. 내가 여기서 결혼에 대한 상담을 하나 해드리는데 꼭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쯤 뜨거운 그 사랑을 불태워서 하십시오. 중매를 했든 연애를 했든 정말 막 뜨거운 찡과 찌릿찌릿을 이렇게 살린 체험을 갖고 결혼을 하세요. 왜냐하면 결혼을 한 뒤로는 그 찡이 그렇게 살아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동물의 속성은 일단 결혼하면 사랑이 절반은 식는다고 누가 그러더라. 그 드라마에선가 그랬어. 그 일리가 있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냐? 노래 속에 별도 따준다, 달도 따준다 하더니 요즘엔 나보고 다 따오라고 해. 뭐 그런 노래가 있어. 그러니까 별도 따준다, 달도 따준다 할 때는 지금 이 남자가 그 여자를 뭐 할 때요? 찡! 할 때요. 그러니까 따준다. 내가 따줄게. 딸 수가 없어서 그러지? 따준다 이거요. 근데 이제 결혼하니까 뭐가 꺼져버렸어? 찡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좀 따오면 안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그 찡을 언제 살려야 돼? 결혼하기 전에. 꼭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 뜨겁게 사랑했던 경험을 갖고 결혼을 하세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자, 두 번째.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놈이 나가버렸어요. 그냥 마음만 나가면 괜찮은데 이 찡이 딴 데로 가면은 이게 못 참으면 나중에 뭐도 그리 가버려. 찌릿찌릿 또 그거를 바람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 얘기는 이거요. 어떻게 찌릿찌릿으로만 사는 존재가 찡과 찌릿찌릿으로 사는 존재로 진화할 수 있냐 이거야. 이 무식한 양반들. 원숭이가 개량됐다. 그건 이해한다니까. 그런 진화는. 그러나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런 건 이거는 몰라도 어떻게 영적 존재가 동물적 일반 짐승적 존재가 영적 영원한 존재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로 뭘 몰라서 그래. 영혼의 존재를. 영적 존재를. 그러니까 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나는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야. 할렐루야.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은 내가 왜 갖고 있어요? 아니지.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래요. 성경이. 나도 이런 생각을 왜 가졌냐. 나도 몰랐지. 뭐가 가르쳐 줘서 아는 거야. 성경이. 이해가 됐죠? 자,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이제 죽으면 이제 육신은 어디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에다 뭐 해줘요? 묻어줘. 그러나 이제 영혼은 이제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한 영혼은 어디를 가고? 바로 요거 때문에 나는 목사를 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게 어리숙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리숙하게 보입니까? 내 진짜요. 아, 누구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게요. 그 똑똑함을 한번 나눠보자고요. 나는 지금도 내가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내가 좀 말 상대가 될 만한 분이 양주동 박사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어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벌 돌아가 버렸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어른이 막 텔레비전 나오는데 진짜 똑똑하더라고. 그분이 한 말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그래. 야, 저런 양반이면 진짜 내가 얘기할 만하다. 그게 뭐냐? 내가 논문 쓰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심사하냐 이거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뭐 하라고 그래? 교만하다고 그래.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 아니고 자신감이에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뭐라고요? 자신감이에요. 근데 자신감과 교만은 좀 달라요. 어느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양주동 박사가 논문을 썼는데 누가 심사를 해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양주동 박사를 모르니까 그래요. 국어 대백과사전 저자가 누구게? 눈치는 빨라가지고. 네.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 자신감. 아, 이 말이 멋있잖아. 할렐루야. 예! 네. 예! 네. 네. 너 그 정도의 자신감은 갖고 사람이 살아야지. 그 정도의 자신감은. 왜? 적어도 자기가 한 분야에서 뭔가를 하면 그 정도의, 그분이 그 말이 뭐 맞든 안 맞든 간에 적어도 그런, 아이고, 제가 뭘 합니까? 나는 아는 게 하나도 내 몰라고 나와. 그거는요,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내숭입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뭐라고 나와.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우, 제가 노래를 못합니다. 가사에 은혜 받으시, 그냥 읽을 테니까 들어가. 어차피 가사에 은혜 받을 거라면 읽지 뭐라고 듣냐? 에? 아, 기왕이 올 걸 물로 한 자리 깔어. 그냥, 아, 내가 노래 잘하든 못하든 내가 지금 특송을 맡았으면 그냥 부르는 거요. 그냥, 뭔 노래든지 간에. 할렐루야. 네. 에, 그냥 부르지.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니까. 지금 세상이 가사의 은혜 받을 만큼 노래 못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잘하는 사람 시키지 몰라고 굳이 가사의 은혜 받을 사람을 시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밥 먹고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 상투적인 소리 하지 마라 이 말. 못 하면 못 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냥 뭐 있게 자신감 있게 부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네. 몰라. 그게 내 생각이요. 그러니까 나는요, 뭐 내가 뭐 노래 잘합니까? 내가 무슨 가수입니까? 난 그래서 1년에 콘서트를 한 번씩 한다니까? 그냥 불러. 그냥. 그럼 뭐 어차피 내 음악 전공 아니니까? 내가 무슨 성악가처럼 못해. 내가 무슨 가수처럼 못해. 그지만 노래라는 게 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어떤 호소력과 은혜. 할렐루야. 무슨 조수미 씨 노래하면 누가 웁니까? 안 울어요. 그냥 참 잘한다. 놀래지요. 내가 노래하니까 사람들이 울더라니까. 우는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노래하다가요 같이 막 부르다가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랬더니 진짜 한 사람이 까들 눈이 떠져버렸어요. 그러면 너 노래 부르면 눈 뜨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